2022년의 가을, 남들 다 몸살이며 조심할 때 난 뒤늦게 주린이가 되었다. 나 주식 시작했다. 주식? 지금 주식하면 안 된다던데? 왜? 지금 주식 시장이 안 좋다고. 야, 그건 모르는 사람들 얘기지.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한다. 친구는 주식 시장 안 좋을 때 왜 주식을 시작했냐고 하지만 난 그래도 가능성을 엿보기로 했다. 그럼 넌 무슨 주식 샀는데? 반도체 쪽. 지금 조금 빠지긴 했지만 2021년까지 쭉 괜찮았거든.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는 분야니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공부 좀 했나 보네? 그럼! 공부하다 보니 진짜 옛날에 주식을 샀어야 했어. 그러면 노후 걱정 없었을 텐데. 좀 있어 봐라. 곧 우주여행 시대도 오는데 과거로 시간여행 못하겠냐? 진짜 과거로 가면 난 반도체 주식 진짜 왕창 사놓을 거다. 야, 전화 받아라. 젊은 아가 무슨 약 먹은 병아리처럼 자노? 분명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저분은 누구지? 내가 수습 기자라고?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풍경은 또 왜 이렇게 낯선지. 요즘 수습은 빠졌네. 정신 차리라. 취직하기 빨리 나오나. 선배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아직 잠이 덜 깼나? 오늘 1983년 12월 1일이라 아이가. 네가 삼성 중대 발표 현장 취재에 데려가 달라며. 뭐? 1983년? 오 마이 갓! 그럼 39년 전이라고? 선배는 기자회견장을 나오고도 믿을 수 없다며 혼잣말을 하고. 와, 혹시 했는데 찔이네. 진짜 대단하네. 에이, 선배님 뭐 이런 걸로 놀라십니까? 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64K D램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긴데 세계 세 번째로 개발한 걸 안 하더나? 다들 3년 안에 실패할 거라고, 아무도 성공할 거라고 안 했다 아이가.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는 적은 자본, 기술력 부족, 한국의 작은 내수시장 등을 들며 실패할 거라고 했는데 이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겠노? 네, 속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6개월 안에 개발한 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개발 스토리 듣는데 눈물 날 뻔했다 아이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기초적인 D램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특공대 구성해서 연수 보냈는데 눈칫밥이 말도 못했단다. 멱살도 잡히고 어떤 시스템도 만지지 못하게 해서 곁눈질로만 D램 설계 제조 기술 배우고 한국에 와서도 6개월 동안 사무실에 야전 침대 펴놓고 밤낮 없이 일했다 안 하나. 진짜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 아이가. 어? 개발에 성공해서 서로 다들 얼싸안고 울었다잖아. 2022년 한국 반도체의 기술력을 알면 선배님은 분명 기절가. 누가 보면 선배님이 연구 개발하신 줄. 진짜 서른 폭발했었을 텐데 한방 제대로 터뜨렸죠. 이게 국뽕이죠. 국뽕 제대로네요.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지. 선배님, 제가 미래에 대해 한마디 할까요? 반도체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심이 될 거예요. 10년 안에 삼성의 활약은 계속 기대하셔도 좋을걸요. 64K D램이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올 거라고요. 마, 네가 무슨 예언가라도 된 것처럼 군다. 선배는 내가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2022년에서 온 내가 모를 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라도 오늘 현장 가서 들으니 감동적인 건 사실이다. 선배님, 기사 제목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으로 첫 발을 내딛다. 어때요? 네 헤드라인도 잘 뽑네. 훌륭한 기자가 되겠어. 오늘 취재한 내용이나 빨리 정리해서 둬. 마, 전화 받아라. 선배님, 취재 내용 정리한 거 바로 드릴게요. 야가 무슨 꿈을 꿨네.
네가 수습 때도 그리 사무실에서 자더만 10년째 한결같네. 한결같아. 뭐? 어? 10년째? 달력이 어딨지? 1992년. 그럼 뭐야, 9년이 지났다고? 마, 정신 차리고 빨리 기사나 가져온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 기사 말이다, 기사. 아, 네, 네. 내가 1992년으로 왔구나. 가만 보자. 내가 쓴 기사지만 깔끔하네. 선배님, 기사 여기 있습니다. 앉아봐라. 같이 얘기 좀 하게. 네 수습 때 10년 안에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력이 세계 최고가 될 거라더만. 그때 그거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현대전자도 64메가 디램을 개발하며 세계 17위. 진짜 1986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 걸어갔고, 그의 영업이익의 80%가 넘는 8,500만 달러 배상금으로 물었을 때, 야, 난 삼성이 다시 못 일어날 줄 알았다 이가. 이건희 회장의 의지가 없었으면 진짜 불가능했죠. 1987년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자 일부 참모가 반도체 포기하자고 제안했다가 이건희 회장한테 엄청 혼났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1988년 반도체 분기 현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노? 거의 가격이 4배 차이 났다더라. 그러니까요. 1988년 11월 1일 삼성전자가 삼성반도체를 합병하고 반도체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잖아요. 그러더니 드디어 도시바를 제치고 D램 세계 1위가 되네요. 64메가 D램이 나올 줄은 진짜 몰랐지. 그래서 말인데요, 선배님, 반도체 관련 주식을 사야 합니다. 우리 노후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해줄 거라고요. 야,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하는데 네가 겁도 없이 하락하노. 선배님, 진짜 지금 안 하시면 10년 후, 20년 후 땅치고 후회합니다. 원래 겪어봐야 한다지만 땅치고 후회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정민아, 두 번 다시 후회하지 말자. 이야, 역시 오늘도 빨간색이네, 빨간색. 아, 오늘은 좀 안 좋네. 주식 진짜 시작하길 잘했어. 최고가. 아유. 주식의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니 지금은 다른 신문사에서 일하시는 내 첫 사수 선배님이 생각났다. 선배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밥 제가 살게요. 와, 네가 하는 주식이 대박쳤나? 아니,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소송하는 거 보고 주식 말 안 먹겠다 싶었는데 벌금이 어마어마했지?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3억 달러, 하이닉스가 1억 8,500만 달러. 거기다가 임직원 10명에게 벌금 250만 달러와 징역까지. 그전에도 마이크론이 1993년 한국산 D램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었잖아요. 예비 판정에서 최대 80% 이상의 반덤핑 관세율을 받아서 비상이었죠. 다행히 10% 미만의 반덤핑 관세율을 받아서 위기를 넘겼죠. 그때 마이크론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한 데는 일본도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 네 그거 기억나나? 1994년 삼성전자 광고. 일본에 앞서 256메가디램 개발하고 구한말 태극기 내세워서 광고했잖아. 나 그때 좀 속 시원했대. 그때 진짜 태극기가 뭉클했죠. 전 정말 반도체 쪽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 애국심이 충만입니다.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도전하던 1980년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 줄 아나?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잘하네.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 얘기하면 그 말을 빼놓으면 안 되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은 견제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했지. 해외 기업들은 우리를 견제하면서 지극끼리 합종 연행을 시작했잖아. 네, 합종 연행이 무슨 말인지 아나? 선배님, 제가 우리 신문사 에이스 아닙니까? 약자끼리 세로로 연합하여 강자에게 대항하거나 약자들이 가로로 나란히 서서 강자와 화해한다는 뜻이잖아요. 아, 훌륭하네. 어? 독일 지멘스는 2000년 반도체 사업부를 떼내갖고 인피니언을 설립하고, 인피니언은 D램만 떼갖고 키몬다를 세웠지. 키몬다가 2006년 설립 당시만 해도 세계 2위였는데 2009년 파산했다 아이가. 일본도 D램을 생산하던 NEC와 히타치가 1999년 합작해 엘피다를 세웠죠. 뭐 거기도 잘 안 될 거예요. 결국 세계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이길 겁니다.
또 예언하는 기가. 네가 말하는 건 맞아서 믿어야 할지. 선배님께는 말씀 못 드리지만 엘피다는 2012년 파산에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된답니다. 두고 보세요. 나이가 들면 세월이 순삭이라더니 어느덧 50대 후반이 됐다. 결국 엘피다는 2012년 파산했고 2013년인 올해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다. 그리고 나의 첫 사수인 선배님은 퇴직을 하셨고. 오랜만이다. 잘 지냈나? 퇴직하고 나니 니라도 불러줘야 나오지. 네 형수가 엄청 좋아하더라. 뭐 저도 저녁 먹고 온다 하니까 집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 엘피다는 결국 마이크론에 합병되더라. 지난해 7월 시작해서 올해 7월 말까지 1년 걸리네. 이제 DRAM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강체제로, 랜드플래시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도시바 4강체제로 재편된 거죠. 이들 합병으로 메모리 값이 안정화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결국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1, 2위를 차지하면서 명실상부 한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 잡았네. 그래서 주가가 대단하더만. 2013년 초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팍팍 더 올라가길 바라고 있어요. 퇴직하면 조금씩 팔아서 살아야죠. 그때도 내 잊으면 안 된다. 가끔 오늘처럼 술도 사주고. 네네. 오늘도 제가 살 테니 건강만 하십시오. 일어나라. 술만 먹으면 자냐? 응? 네가 여기 왜? 선배님은? 무슨 선배님? 너랑 나랑 둘이서 술 먹고 있었는데. 내가 꿈을 꾼 건가? 지금이 꿈속인 건가? 헷갈리기 시작했다. 내가 기자였는데? 내가 지금 몇 살이지? 넌 기자가 꾸민 학생이지. 26살 대학 졸업반이고. 너 꿈꿨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라고? 술이 술을 먹었네. 이제 그만 마셔라. 오늘이 몇 년도야? 벌써 그러면 안 된다. 정신 딱 붙들어 매라. 2022년이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만과 함께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자, 대한민국은 협력 파트너입니다. 여전히 반도체 강국이다. 너 반도체에 대해 잘 아니? 반도체 뉴스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DRAM과 NAND 플래시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우리가 주목해야 해. 비메모리 반도체? 말 그대로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를 말하는데, 중앙처리장치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이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이고, 마이크로 컴포넌트 유닛, 아날로그, 센서, 광전자 등이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돼. 요즘 자율주행차,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주목받으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이제 중심이 될 거야. 근데 너 주식한다고 하더니 좀 똑똑해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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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반도체 주식 샀던 것도 다 꿈이었다니. 아, 나 돌아갈래.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30년에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와 데이터 시장이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고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